안녕하세요. 저는 윗집에 살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역도선수 김단비라고 합니다. 한 번도 뵙지 못하여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 자그마한 홈짐을 만들어 두고 되도록 쿵쿵거리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거주 중이신 가족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진작 편지를 남겼어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홈집을 만든 지는 2주 정도 되었고, 한달 안에는 학교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저를 포함한 다섯 식구가 거주 중입니다. 제 동생들은 두명다 초등학생이라 많이 시끄러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이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층간소음 방지 매트가 배송 와서 앞으로는 더욱더 편안히 휴식 취하실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시끄럽다 생각되시면 꼭 연락주세요. 제 번호는 룰루루루루입니다. 또 집에 안 계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그때 맞춰서 운동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딸 올림. 안녕하세요. 룰루호입니다. 외출하고 와서 이제 봅니다. TV에서만 봤지 이런 편지 감사하네요. 결론은 전혀 방해 안 되니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아래층에 항상 신경쓰고 살고 있는지라 저도 뭐라 할 입장이 안됩니다. 가끔 애들 소리는 아닌데 소리가 있어 궁금했는데 이제야 궁금증이 풀리네요. 저희 애들도 워낙 시끄러워 소리가 들릴 새도 없네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저희까지 생각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귀에만 있으면 라디오 사연에 올리고 싶네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